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데이터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예비 개발자분들이 보면은 좋을만한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빅데이터니 뭐 하면서 갑자기 사회적으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다 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뭐 온 세상이 뭐 강조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었어요.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빠른 페이스로 진행이 되면서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와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미래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이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어주기도 하죠. 좀 뻔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회 분위기가 뭐 아주 뭐 데이터가 뭐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집할 겁니까? 예를 들어 이 경기도 이 분당 이 판교 지역에 이 돌아다니는 이 모든 버스의 이 동선과 승객이 얼마나 타는지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버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겠죠. 그럼 버스 회사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막 운행을 끝내신 이 버스 기사님들이 탁 쉬고 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딱 이렇게 인사 먼저 드리고, 제가 이 판교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 한번 제가 이 발전시켜 볼 테니까 기사님, 응? 모든 버스 노선에 대한 이 승객 데이터 이 몇 년간 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하면은 기사님들에게 쉬고 계시다가 착 이렇게 쳐다보시겠죠? 이 데이터가 뭐 중요하다 막 강조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예전부터 이 쌓여오던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이 디지털화 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갑자기 앞으로 축적될 데이터마저도 예쁘게 디지털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이제 여러 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 집중하실 수 있게 하고, 이런 이 기술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 하지만 이 꼭 발전해야 하는 부분들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건데, 예를 들어 이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물론 뭐 다른 지역이기는 하지만 배차 간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간표, 뭐 막차 출발 시각, 뭐 배차 구분이니 뭐 순번이니 하는 데이터들이 예쁘게 데이터화 되어서 어딘가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판교 이 버스 데이터를 얻기 위해 가야 할 곳은 판교 이 버스 기사님들 쉼터가 아니라 이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 이런 플랫폼이었다. 그래서 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잘 수집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넓은 인터넷 세상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다. 10개의 이 공공기관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10군데를 가야 한다. 이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가 가치는 있어 보이나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찾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통합 데이터 지도 웹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이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지도 보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설레어서 한번 들어와 봤는데,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진 그런 뭐 지도는 아니고 통합 데이터 지도, 여기저기 흩뿌려진 데이터들의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지도인데, 이 보시면은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 데이터 포털 AI 허브니 뭐 코트라니 그리고 민간기업 중에 하나인 뭐 쿠콘이니 여러 플랫폼들을 연계해서 검색 한 번에 이 모든 곳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연계 기관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온갖 데이터들에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웹사이트에 오시면은 웹사이트가 깔끔하죠? 뭐 현재 뭐 인기 있는 데이터 현황이라든지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게시판도 있네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건희님, 어? 이거 누가 만든 거죠? 하실 수 있는데,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뭐 데이터 현황도 나오고 조금 내려 보시면은 이 마크들 보이시죠?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공공기관인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믿음이 딱 가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만 검색을 하면은 1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플러스 이 협력기관들이 여태껏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들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무료 데이터도 있고 유료 데이터도 있는데 무료 데이터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데이터 현황에 가시면은 통합 데이터 지도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분류별, 지역별, 분야별 이 수집되는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제 데이터들의 위치는 통합 데이터 지도 웹사이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그
구글 같은 이 검색 웹사이트고,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보면은 여기 국가교통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넘어왔죠.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 로 접근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제 샘플 데이터나 이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여기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 데이터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집니다. 편리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경우에 하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제가 지금 이 서울시 교통 데이터를 하나 바로 가져와서 열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울시의 데이터들이 나오네요. 근데 사실 개발하면서 이런 러 데이터들이 예쁘게 이제 뭉탱이로 있으면은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이썬 자동화 커리큘럼을 만들 때 엑셀 20개의 파일을 정리해서 하나의 엑셀 파일로 만드는 그런 실습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실습 파일을 나눠줘야 되니까 엑셀 파일 20개를 일일이 다 직접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그럴듯한 데이터들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뺏겨 썼는데, 만약 이런 러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것을 제가 진작 알았다면은 더욱이 양질의 데이터들로 실습 자료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기 뭐 어디 지역에 뭐 몇 시에 커피가 엄청 많이 팔리고, 몇 시에 뭐 테이크아웃이 많이 일어나고, 뭐 몇 시에 어떤 음식이 많이 팔리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면은 상권, 뭐 유동인구 검색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담긴 이 상권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뭔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뭐 서비스, 앱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또 서비스 개발을 할 때 이런 실제 데이터들을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면은 나중에 진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을 때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 같을 테니까 개발 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고요. 또 개발자 외에도 요즘에는 뭐 데이터 계열이 워낙 이 세분화가 많이 되어서 데이터만 따로 분석하시는 이 분석가들, 데이터 공학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내가 뭐 프로젝트 할 때 어떤 뭐 분석이 필요할 때 통합 데이터 지도를 이용해 보시면은 검색이 아주 쉬워지겠죠. 특히 키워드와 관련해가지고 분야랑 이런 걸 선택해가지고 상세하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찾으려고 하는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뭐 데이터를 찾고 있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뭐 데이터 뭐 엄청 많습니다. 이 재미있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웹사이트 오신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실제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한번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시각화를 해볼 적당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 트렌드에 민감한 이 유튜버다 보니까 이 요즘 이 젊은이들이 어떤 거를 검색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이 유행에 뒤처지면은 안 되니까 이슈 뭐 키워드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가기 링크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보면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넘어왔네요. 뭐 다 무료입니다. 이 뭐 8월 7일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다운받아 볼게요. 데이터 구매 로그인을 하라고요. 오케이. 제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뭐 이제 아까 그 데이터를 다시 구매를 해볼게요. 확인함 기타 구매 하면은 뭐 동의, 데이터 주는 건가요? 이제 데이터 줍니까? 동의, 결제 확인. 뭐 데이터 이용 현황이 나오는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RGB의 형태네요. 이 RGB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됐고 압축을 푸니까 이 CSV 파일이 하나 나왔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런 키워드들이 저장돼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아까 그 플랫폼이 다시 보니까 이 금융 빅데이터에서 받은 데이터다 보니까 이 일별 이슈 키워드인데 금융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즘 젊은이들이 금융 생활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나 한번 파이썬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해볼 건데, 이 아나콘다에서 이 주피터랩에 들어왔어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이게. 일단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단어와 점수 데이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까 저희 데이터가 단어와 이 빈도수 혹은 뭐 점수가 있으니까 단어 퍼즐 같은 걸 만들어 보면은 한눈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파이썬은 누군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코딩이 시작이 되는 건데,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이썬 이 워드 클라우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 웹사이트들이 나오는데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은 코딩이 시작된 겁니다. 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나타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이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나 살펴보면은 이분도 이 워드클라우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쓰시고, 이분도 이 워드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쓰시고, 이 워드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있나봐요. 다 쓰시네요. 오, 여기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드를 가져오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일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화면에 띄우는 방법이 있나봐요. 그러면 저희도 일단 화면에만 한번 띄워보죠. 이 코드도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붙여넣고 matplotlib 얘도 뭐 가져오고 맨 위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 코드가
아마 워드클라우드를 만드는 코드 같은데 이제 저희가 가진 환경에 맞게 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코드 분석! 이 부분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고 얘는 무슨 뭐 트위터에서 단어들을 받아오나 봐요. 단어를 받아온 다음에 그 단어를 분석을 하죠. 분석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저장해가지고 태그즈 여기다가 넣어주네요. 태그즈에 이 많은 단어들을 넣은 다음에 이 워드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넘겨줍니다. 근데 넘겨주는 형식이 딕셔너리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만져주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를 만진 다음에 이 워드클라우드가 원하는 형태로 떠먹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사진으로 저장하거나 내보내거나 인데 사진으로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표시를 한번 해볼 것 같고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데이터를 꾸며주는 부분 저희가 필요가 없죠. 저희는 이 딕셔너리 형태를 꾸며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카운터도 안 쓰니까 필요 없는 것 같고 트위터도 두 개만 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딕셔너리를 줬을 때 이 워드클라우드가 먹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빈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서 마이 딕 딕셔너리 뭐 이렇게 뭐 마이딕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건이는 10이고 코딩은 5 정도 해가지고 이 워드클라우드에다가 마이딕트를 한번 넘겨줘 볼게요. 한번 먹나 안 먹나 테스트로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아 이게 뭐죠? 파일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아 이 폰트를 지정해줘야 된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폰트 지정해줬나요? 오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넣어주는구나. 저는 이 맑은 고딕체를 쓰고 싶은데 들어가서 속성을 한번 보면은 맑은 TTF네요.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고 컴파일 해볼게요. 아 이 워드클라우드가 뭔지 모르네요. 오 그럼 설치를 해줘야지. 아 저희가 이 남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라이브러리를 이 설치도 안 하고 그냥 쓰려고 했습니다. 설치 당연히 해야겠죠. 이 사람들은 설치를 어떻게 했나. 아 이렇게 미리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이 PIP install WordCloud 합니다. 아 이게 괄호가 아니네. 형식에 문제가 있어서 에러가 생겼었는데 이제 형식을 맞게 고쳤습니다. 한번 테스트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이야 건이가 10 코딩이 5니까 건이가 크게 나오고 코딩이 5로 작게 나왔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워드클라우드는 저희가 이 딕셔너리만 잘 꾸며서 넘겨주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근데 저희가 이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받은 파일의 형식은 이 보시면은 이 CSV 파일이에요. 이 CSV 파일은 그 이 엑셀과 비슷한 형식의 파일인데 그럼 저희에게 숙제가 생겼죠. 저희는 이제 CSV 파일을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워드클라우드에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서 이 CSV를 딕셔너리로 만드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글로 가셔가지고 파이썬 CSV2 딕셔너리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 뭐 한국말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오 이 CSV의 파일을 딕셔너리 사전으로 변환시켜준대요. 딱 저희가 원하는 거죠. 여기 예제 코드가 있죠. 그대로 가져와 봅니다. 새롭게 코딩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얘 CSV를 사용하니까 오 이게 라이브러리인가 봐요. 그럼 바로 설치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CSV 예제 코드를 보면은 빈 사전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다가 아마 밀어넣겠죠. 그래서 오픈을 합니다. 이 CSV 파일을 오픈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름이 rename 저희 파일은 이름은 얘죠. 얘를 INP로 써 읽고 위더라 하는 애가 여기서 로우랑 뭘 읽어가지고 이 딕셔너리에 담아주네요. 오,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에 어떤 게 담겼나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 건데 한번 그대로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오 뭐가 나왔어요. KDWNM이랑 전환사체인데 뭘 읽어온 거야? 오 이게 로우를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3을 넣어볼게요. 오 점수가 나오고 1 그 셀에 로우를 의미를 하나 봐요. 여기다가 그러면 0,1이 아니라 1, 2를 하면 어떻게 되죠? 추심은 34.8 전기료는 282.몇 추심은 348.3 전기료는 282점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는 1번 콜럼과 3번 콜럼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것 같은데 1번 콜럼과 3번 콜럼을 가져와 봐라 라고 하면은 각 단어와 점수가 이 dict-from-csv라는 사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필요 없는데? 그럼 첫 번째 라인은 필요가 없고 근데 이 모든 데이터를 읽긴 했는데 이 콜룸 이름까지 읽어버렸죠. 얘는 필요가 없는데 첫 셀을 띄우는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CSV 라이브러리에서 CSV first 뭐 row ignore 뭐 이렇게 쳐볼게요. 여기 next라는 걸 하면은 header row를 없앨 수 있다네요. 한번 저희도 해볼게요. 이거 with 이후에 next를 하면 오 header가 빠졌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CSV 파일을 읽어가지고 Dictionary from CSV 이 사전에다가 이 아래 데이터들을 다 넣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정확히 저 워드클라우드 라이브러리가 먹는 형식이죠. 데이터들이 몰릴 텐데 그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 이 워드클라우드에 집어넣는 거죠.
이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파이썬이라는 거는 누군가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꼭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CSV 파일을 분석을 해야 됐어요. 이게 데이터 통합 지도에서 나온 파일이니까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워드 클라우드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쓰면은 편하게 시각화를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얘를 다운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먹는 타입이 사전이에요. 우리가 얘를 쓰려면은 사전 형식의 자료 구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CSV 파일을 갖다가 이 사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전으로 이 워드 클라우드에 먹일 바로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전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넘겨줘 보겠습니다. 과연 컴파일 될까요? 컴파일! 오류가 떴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오류를 한번 고쳐봅시다. 여기 보니까 얘는 다 지우고 필요 없으니까 스트링 형식은 안 받는다 라고 하네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전이 뭔가 잘못됐나요? 지운 거 잠깐 살리고 좀 어디 갔어? 오케이 살아났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라는 애는 이 워드 클라우드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 사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형식이 단어, 빈도 이렇게 커플이 돼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단어와 단어로 돼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사전은 문자열과 문자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추심 2039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추심을 검색해 보면은 2039가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숫자가 아니라 스트링 타입이라고 뭐라 하는 거였어요. 얘 타입을 한번 보시면은 스트링이죠. 단어와 빈도가 나와야 되는데 단어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단어와 단어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읽어올 때 1번째 콜룸 얘는 단어가 맞고 이제 얘를 이제 단어가 아니라 이제 숫자 그 자체로 읽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읽어올 때 혹시 캐스팅 되나요? 파이썬 설마 이것도 되나? 컴파일. 아 역시 캐스팅 안 되네요. 신텍스가 틀리다고? 이렇게 누르는 거였나? 뭔가 됐네요. 여기 결과물에 와 갓파이썬 이거 되는 겁니까? 콜론이 없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단어가 아니라 단어 숫자로 된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 추심이라는 키를 가진 애의 밸류의 타입이 뭐냐? 인티저 됐습니다. 이거 캐스팅하면 되네요. 그러면은 이 라인을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바꾸면은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컴파일 뭐가 나왔네요. 위드를 한 1000으로 하면 더 커지나? 커지네요. 시각화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7일 이 젊은이들은 손절과 산재 가처분, 디폴트, 추심, 전기료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 때 꼭 이런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이 워드 클라우드란 라이브러리가 있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가 먹는 게 사전 형식의 데이터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받은 이 CSV 파일을 사전 형태로 바꿔서 이 워드 클라우드에 떠먹여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이 여러 곳에 흩어진 이 자칫 이 의미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들이 통합 데이터 지도를 만나 검색이 쉬워지고 분석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비로소 이 데이터들은 이 석유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알아두시면 좋은 이 통합 데이터 지도 나중에 개발하실 때 이 대량의 데이터 세트들이 필요하실 때 이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면은 더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뭐 창업을 하고 싶어서 뭐 막 이 열정이 넘치는 뭐 개발자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현재 인기 있는 데이터 세트를 천천히 둘러보시고 아 이 데이터로 웹 서비스나 앱을 만들면은 인기가 좋겠다 같은 이 영감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